싫어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나도 나 FM에는 하늘 라이브. 안녕하세요, FM입니다. 여러분,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표현을 잘 상호하고 계시나요? 이번 달에는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네, 매월 마지막 주에는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. 먼저 이번 달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표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! 스위트룸 3박을 예약한 이용입니다. 금연방으로 해주세요. 아, 불 안 켜져요. 아, 죄송합니다. 불 안 켜져요. 아, 저기요. 비디오를 충전하려고 하는데요. 변압기 갖다 주세요. 변기요? 네? 아, 그런 게 다 필요하세요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변압기 갖다 주세요. 자, 넷째 주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문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복습해봐요. 리듬에 맞춰 귀로 들으면서 단어를 외워봐요. 자, 여러분 준비됐나요? 그럼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갑니다. 먼저 첫째 주부터 갈게요. 1, 2, 3, 4. 금연, 기엔, 금연. 방울 해주세요. 언덜, 언덜, 언덜. 방울 해주세요. 코스, 코스카이, 코츠. 방울 해주세요. 넓은, 히로이, 넓은. 방울 해주세요. 자, 다음은 둘째 주 단어 갑니다. 불 안 켜져요. 호텔에서 불편할 때 유용해요. 갈게요. 불, 아카리. 불 안 켜져요. TV, 테레비, TV 안 켜져요. 에어컨, 에어컨, 에어컨 안 켜져요. 전기폰, 전기폰, 전기폰 안 켜져요. 네, 다음은 셋째 주 단어 갑니다. 변압기, 행아스기, 변압기 갖다 주세요. 다리미, 아이러, 다리미 갖다 주세요. 병따개, 샌드키, 병따개 갖다 주세요. 수건, 타올에, 수건 갖다 주세요. 자, 여러분들 단어 다 외워졌나요? 네,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리듬에 맞춰 외워봐요. 네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드라마 속 저희가 된 기분으로 문형을 발음해봐요. 고객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떤 방을 원하세요? 금연방으로 해주세요. 금연방요? 알겠습니다.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있습니다. 고마워요. 멤버들한테 엽서나 써볼까나? 어? 스탠드 고장났나? 아. 네, 프런트입니다.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? 불 안 켜져요.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직원이 방으로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여보세요? 프론트죠? 네, 프론트입니다. 아, 핸드폰을 충전하고 싶은데요. 변압기 갖다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번 달 표현을 외워서 한국에서의 호텔 생활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FTL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.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! 기대해주세요.